네, 안녕하세요. 편리한 집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9일에 있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 종합 상가 천장에서 일어난 누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셔도 천장들이 지금 붕괴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물이 떨어지는 물을 받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통을 배치해 놓았죠. 물이 좀 상당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천장을 뜯고 이제 어디서 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강관에서 강관이라는 건 강철관을 배관을 말하는 겁니다. 강철관은 이제 녹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을 보시면은 녹이 많이 쓸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녹이 쓸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수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수리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관에 물이 차 있을 때이 물들을 뺄 수가 있다면은 여기를 이제 용접을 하겠죠? 어떤 용접이든 이제 뭐 전기 용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우는 용접을 산소 용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물을 다 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이다 보니까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물을 빼려면은 여기는 이제 물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물을 빼려면은 한 50톤 정도? 여기도 50톤 정도? 그 정도의 물을 다 빼야 되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간에 해야겠죠? 왜냐면 뭐 음식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공사하는 거가 최선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에폭시 고무밴드를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고무밴드를 칭칭 감아서 에폭시를 마무리해 주거나 아니면 고무밴드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죠. 그 예전에 하던 방식입니다. 거기다 이제 더 추가되면은 이제 에폭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폭시를 추가하면은 아무래도 더 오래 가고 더 견디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밴드를 채워놓고 또 에폭시로 하고 말리고 또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에폭시가 굳을 때까지는 여기서 밴드로 조여주거나 고무밴드 아니면은 철밴드 꼭 감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정말 쉽게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멀티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안에 고무가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묶으면은 동그랗게 됩니다. 이것도 나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여주면은 네, 체결이 됩니다. 무리하죠? 이제 시공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고무가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중간쯤에 와야 되는 게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의 누수 부위,
그쪽이 이 중간으로 오게 해주면은 가려줘야지. 만약에 이음새 부분으로 온다 그러면 물이 또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간쯤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놓고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작업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상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맞으면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볼트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너트를 조정해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를 조절을 하면은 나머지로 좀 적응이 더 편합니다. 그래도 좀 매끈한 상태가 돼야지 작업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쪽에 밴드를 해놨죠? 고무나에 해서 이거와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에폭시나 고무 성질의 재료를 넣고 이쪽으로 조여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잡히긴 했죠. 그래도 조금 더 조여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한 다음에도 좀 몇 분 동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50mm짜리 멀티 조인트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관 누수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파이프, 네, 다른 파이프들도 강관용이랑 동관용 두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관도 이러한 부속을 써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동관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속을 구하려면은 분당에서는 없고 성남으로 나가서 네, 자재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